수능 완성 영어 15강의 2번. 하지만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뒤따르진 않는다. That 이하가 좋은 토양이 더 적기 중요하다. 과거에서보다 좋은 토양이 지금은 중요함이 less 적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좋은 토양은 그냥 좋다. Soil texture 들어갔고 토성. 토성인데 토양 내뭐 이렇게 크기별로 상대적인 그 함량비 뭐가 토양의 그 무기 입자들의 함량비가 토성이야. 근데 그냥 soil texture 이렇게 가도 돼. Toll texture는 토성은 생각된다. 뭐라고? 주요한 determinant는 결정 요인이야. 뭐에? 농작물 yield는 산출량, 수확량 in England. 영국의 농작물 산출량에서 토성은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지금 토성이란 게 있고, 토성은 산출량을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 요인이 된다란 말이야. 왜냐? 토성이 산출량의 어떤 결정 요인이 되는데, 왜냐면 그것은 토성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수분의 양, available, 이용 가능한. 토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에 토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토성은 농작물 산출량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 왜? 토성은 수분에 영향을 미쳐. 토양 수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토양에서 자라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ultimately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function은 상관관계. 궁극적으로 function은 상관관계, 상관적 요소. rainfall은 강수, evaporation은 증발. 강수와 증발의 분명한 이것은 상관관계다. 단순하게 텍스처니까 토성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지금 가리키는 거는 수분의 양 있잖아. 토양에서 이용 가능한 그 수분의 양이야. 수분의 양은 강수량이야. 그 다음에 비가 이렇게 막 와. 증발해. 그러니까 비가 막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 이거에 그냥 상관관계야. 단순히 토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성은 수분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산출량에 영향을 미쳐. 그런데 토성뿐만 아니라 또 비랑 증발하는 것도 토양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수분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은 좀더 쉽게 modify, 수정이 될수 있다. 때는 뭐뭐보다 기후나 슬로프는 경사면보다 토양이 좀더 많이 modified 된다, 조정된다, 수정된다. 현대 농사 방법은 make is에서 is은 감옥적어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식물의 영양분을 inherently는 본래, infertile은 불모의, 그러니까 비옥하지 않은, 원래 비옥하지 않은 땅에 영양분을 supply, 제공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지금 내용이 지금 살짝 바뀌기는 하는데 농사잖아. 농사 지금 현대 방법으로 척박한 땅이야. 척박한 땅에 뭘줄수 있다? 영양분을 줄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산성 토양은 can be treated, 다루어질 수 있다. with lime. 밑에 있죠. 석회를 가지고. 이 얘기가 지금 왜 들어갔어? 지금 농사 방법으로 척박한 토양에 영양분을 줘. 그래서 산성은 석회로 영양분을 준다는 얘기야. 워터 로그드는 여기 밑에 있죠. 물을 잔뜩 머금은 토양은 can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어. under draining 여기 있으면 암거 배수. 땅 속의 도랑을 이용해서 물을 빼는 거. 그러니까 물 빼는 것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단 말이야. 물을 잔뜩 머금 토양은 지금 이 얘기는 왜 들어갔냐면 여기서 현대 농사 방식이 토양의 영양분을 척박한 토양의 영양분을 주는 방식에 구체적인 게 들어간 거야. 비료의 투입이야. 비료의 투입은 더 좋은 산출량의 반응을 좋은 토양에 획득할 수 있다. 되는 뭐뭐보다 안 좋은 토양보다. 여기서 지금 내용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뭐야? 좋은 토양, 안 좋은 토양. 지금 여기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좋은 토양, 그 다음에 뭐안 좋은 토양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거로부터 뒤따르는 건 아닌데 좋은 토양이 지금 중요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과거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비료를. 좋은 토양은 여전히 중요하단 얘기야. 그래서 비료를 투입하는 거는 더 좋은 산출량 반응을 좋은 토양에 준다. 안 좋은 토양보다.
자, 그래서 인더 USA, 미국에서 옥수수의 그 생산은 하즈빈 슬로우리 천천히 집중돼 있었다. 리즈는 지역이야. 최적의 토양과 기후가 있는 지역에 집중돼 있었어. 그리고 디클라인 감소하고 있었어. 그 밖에 다른 곳에선 뭐가 옥수수 생산은 기후 조건이 토양 조건과 기후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옥수수 생산이 집중돼. 그러니까 잘 돼. 근데 그 다른 곳 집중되지 않은 곳은 옥수수 생산이 감소돼. 이것은 필요로 한다. Not only but A뿐만 아니라 B. Fertilizer. 이건 비료. 비료뿐만 아니라 컨디션은 상황. 조건, 뒤에 거의 조건. Regional specialization에서 이거는 지역 특화. 지역 그런 지역 특화를 허용하는 좋은 조건뿐만 아니라 비료를 요구한다. 토성은 주요한 농작물 산출량의 결정 요인이라고 영국에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토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강수량과 증발의 상관관계다. 단순히 텍스처, 토성이 아니라. 토양은 좀 더 쉽게 기후나 경사면보다 수정이 될 수 있다. 현대 농사 방법은 본래 척박한 토양에 식물 영양분을 제공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산성 토양은 라임을 가지고 석회를 가지고 다루어질 수 있고 물을 머금은 땅은 향상될 수 있어 배수에 의해서. 자,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뒤따르는 건 아니다. 좋은 토양이 중요성이 적단 말이야. 과거보다. 이 말은 아니다. 비료를 투입하는 것은 더 좋은 산출량 반응을 좋은 토양에 obtain, 획득해준다. 안 좋은 토양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옥수수의 그 생산은 천천히 집중돼 있었다. 최적의 토양과 기후를 가진 지역에. 그리고 다른 곳은 decline, 감소하고 있었어. 이것은 필요로 한다. 비료를 필요로 하고 좋은 영양분, 그런 지역적 특화를 허용하는 좋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